한밤중 정숙 씨가 도망치듯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웬 경복입니까? 엄마, 아 잠 좀 자자. 왜 또 그래? 소화가 안 돼서 산포 좀 하려고 그랬어.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진짜 별 수 없다. 요강까지 안기는 건 꼼짝도 말란 뜻인가요? 때 되면 먹을 거 넣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손미야, 슬아야, 엄마가 잘못했어. 그러게 잘못을 왜 해. 아 우리도 힘들어. 아 빨리 참아. 아 빨리 가. 수미야, 수미야, 슬아야. 이거 참, 딸들이 아예 어머니를 감옥살이 시킬 모양이다. 수미야, 슬아야, 엄마가 잘못했어. 문 좀 열어줘. 다른 사람도 아닌 딸들한테 어쩌다 이런 대접을 받게 된 겁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더니 밖에 구원병이 와 있나 보네요. 자기야. 어, 아이고, 자야 힘들었지?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금방 꺼내줄게. 아이고. 아, 이 남자는 정숙 씨의 애인인 모양이다. 그럼 조금만 기다려. 또 들킬까 봐 조마조마. 이러다 치명에 못 살겠습니다. 여기서 조심히.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죽자 사자 딸들에게서 달아나는 정숙 씨. 이 어머니의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달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 조심히 가세요, 형님. 정숙 씨는 식당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손목이 성취하는데도 일을 쉴 수 없는 사정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두 딸이 나타나 어머니를 채가듯 데려갑니다. 아, 빨리 내놔. 어? 가만 있어. 줄게. 아니, 어머니가 힘들게 번 돈을 왜 딸이 뺏어갑니까? 이게 다야? 7천 원씩 7시간이면 7,7에 49. 아, 6천 원 비잖아. 하스 한 통 샀어. 손목이 시큰거려서. 맨날 파스 샀다지. 아 그러고 말고 빨리 내놔 엄마. 아 진짜 어디다가 사는 거야? 없어. 어? 아니 봐봐. 없어. 없어. 시끄럽다. 집에 가서 만나 진짜. 엄마. 정숙 씨가 받은 일당이 몽땅 딸들 차지가 됐었나 봅니다. 잠시 후. 니들 잡채 좋아하잖아. 이거 먹어. 누가 이런 거 갖다 달래? 아까워라. 엄마, 자. 아, 빨리 받아. 놀면 뭐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내가 오늘 손목이 좀 아픈데. 손목 아파 죽었다는 얘기 못 들었거든? 근데 우린 지금 카드 빚에 깔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부지런히 좀 해줘, 엄마. 종일 일하고 온 어머니한테 또 일거리를 주다니요. 왜 해도 해도 너무하는군요. 듣자니 카드 빚이 여간 많은 게 아닌가 봅니다. 값비싸 보이는 물건들을 잔뜩 쟁여둔 것 같은데 혹시 사채를 부리다 빚을 지고 뒷감당한 어머니한테 죄다 떠넘기려는 겁니까? 아 시끄러. 엄마 한숨 소리 듣기만 해도 짜증난다고! 엄마, 숨소리도 듣기 싫어? 숨도 쉬지 말고 살까? 왜 억지를 부려, 엄마? 니들 나 받아준 거, 애미 5.6부 서버 문드러지는 거 보려고 날 받아줬던 거야? 아,
딸 시집살이의 어머니 서름이 깊습니다. 그나저나 딸들이 정숙 씨를 받아주었다니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미 씨 자매가 하는 옷가게로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정숙 씨였습니다. 감개무량한 듯한 정숙 씨. 그런데 자매는 누구세요 하는 표정입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왜 그러세요? 일어나세요. 낯선 여인이 무릎까지 꿇으니 당황할 만도 하지요. 수미야, 슬아야, 나 너희들 얼굴 볼 면목 없는 거 아는데 너무 보고 싶어서. 나 엄마야. 엄마요? 20년이나 지났는데도 어릴 때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네. 무려 20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 얼굴도 기억 못할 만큼 오래 헤어져 살아야 했던 사연은 뭘까요? 20여 년 전, 각각 7살, 12살이었던 두 딸은 엄마와 생이별을 했습니다. 정숙 씨가 이혼을 하면서 딸들을 전 남편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렇게 떠난 후 20년 동안 정숙 씨는 딸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씨는 이혼을 하면서 집을 나온 뒤로는 딸들과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어느 날 씨가 딸들 앞에 다시 나타나면서 새 모녀가 다시 만나게 됐던 겁니다. 20년 만에 모녀 상봉, 만감이 교차하겠지요. 어제 아빠 49제 치렀는데 엄마가 짠하고 나타나네. 아, 엄마, 언니 5월달에 결혼도 해? 그렇구나. 저기, 수미야, 수라야, 엄마랑 같이 살까?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 노릇 하고 싶어. 글쎄, 그게... 그러자 언니, 우리도 엄마가 해준 밥도 먹고 남들처럼 살아보자, 응? 수라야, 수미야. 그렇게 세 모녀는 다시 한 지붕 아래서 살게 됐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메워지지 않았던 어머니의 빈자리. 엄마 있잖아, 언니가 엄마처럼 이렇게 귤은 안 사줘도 나 진짜 어버 키웠어. 진짜. 아휴, 우리 큰딸 고생 많았네. 이제 엄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응? 엄마 또 울어? 진짜. 어머니를 다시 만나 딸들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해했습니다. 떨어져 산 20년 세월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이 세 모녀는 살갑고 정겹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180도 달라져 있습니다. 아이고, 형님, 파스만 미치지 말고 병원에 좀 가봐. 돈 버는 딸이 둘이나 있다며. 엄마 고생하는 걸 왜 보고만 있대? 아이고, 다 내 죄고 내 허물이지. 정숙 씨는 왜 성치도 않은 몸으로 일터에 내몰리게 된 걸까요? 딸들의 태도가 돌변한 건 6개월 전부터라고 합니다. 아, 집에서 해먹으면 되지. 힘들게 번 돈 뭐하러 쓰려고 그래. 사장님! 아, 어서 오세요. 네. 아, 이쪽으로 오세요. 저희 음식은 됐고요. 네. 여기 주방 아줌마 구하시죠. 예. 이분 오늘부터 일하실 수 있어요. 이분이요? 어? 일?
무슨 일? 나? 잠깐 나와봐. 나갔어요. 상의도 없이 어머니에게 식당 일을 시키려고 하다니요. 왜 그래? 장사가 잘 안 돼? 장사가 잘 되면 계속 빈대부터 놀고 먹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100원짜리 하나 남기지 말고 다 가져와 엄마. 수미야, 수라야, 자식 버렸을 때 그 정도 각오는 했어야죠 엄마. 아니 그러면 어머니한테 안 갚음할 작정이었다는 것입니까? 걔들이 날 집에 들인 것도 가까이 두고 싶어서가 아니었어. 자식 버리고 떠난 어미 가까이 두고 복수하려고. 아이고 진짜 그렇게 못된 년들이 어딨어. 형님 그 집에서 당장 나와요. 아니 뭐 밥이야 굶어 죽겠어? 아니면 내가 가서 확 혼내줘 버릴까? 다 내 업보야. 걔들이 어미 사랑받고 자랐으면 그렇게 됐겠어. 참 지금 몇 시나 됐지? 애들이 기다리겠다. 나 그만 가볼게. 아 그래요. 응. 형님. 아이고 그렇게 못된 딸년들이 어딨어? 에이그. 자식 건나치 속 못 낳는다지만은 참 별일을 다 봅니다.